네, 안녕하세요, 성규 씨. 아, 네, 안녕하세요, 성규 씨. 아,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. 또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. 아,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네. 처음이라서. 식사는 하셨어요? 아니요, 아직 못했습니다.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피자를 한판 시켜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일단은 좀 판에 박힌 질문부터 드릴게요. 이번 앨범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번 앨범은요, 어나덤이라는 앨범이고요. 뭐 그동안 인피니트의 성규와는 다른 굉장히 몽환적이고 뭔가 모던록 스타일이 기초가 된 아주 새로운 저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. 그러면 혹시 이번에 나온 노래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? 아, 뭐 60초 아니면 아이니즈. 뭐 아이니즈로. 제 앞이라서 좀 쑥스러워요. 네, 한번 해주세요. 그럼 제가 좀 맛배기로 좀. 그치, 맛배기로. 날 안아주면 안 돼요. 손잡아주면 안 돼요. I need you now. Yeah. I need you now. 노래가 너무 듣기 좋은데요?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안무를 섞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? 날 안아주면 안 돼요. 그렇죠, 뭔가 이 느낌이 좀 순대국밥에 새우젓을 가미하는 뭐 그런 느낌. 아, 네, 뭐, 예. 저보다 성규 씨가 더 솔로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에이, 무슨 소리예요? 저는 인피니트나 잘 해야죠. 저도 인피니트인데. 네? 아니야. 네, 그나저나 그 인피니트 멤버들은 제가 솔로 앨범 낸다니까 뭐 별말 없었나요? 아,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L군이 굉장히 좀 부러워했어요. 자신도 솔로 앨범을 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. 솔로 앨범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아, 뭐 그렇죠. 뭐 그나저나 이번 앨범을 이제 솔로로 내게 되고 또 솔로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떤 소감이나 그런 건 어떠세요? 뭐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뭐 성규가 뭐 이런 음악도 할 수 있다, 또 이런 음악도 잘 소화해내는구나, 뭐 이런 평을 듣고 싶어요. 뭐 멤버들한테 부끄럽지 않게. 그래서 저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노래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아니 뭐 그런 거창한 포부 말고 소감! 소감 몰라요? 성규씨? 아, 예. 뭐 소감은 뭐 좋습니다. 예, 굉장히 좋고요. 네, 좋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인피니트의 팬분들과 또 솔로 가수 김성규의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일단 굉장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이제 왔습니다. 계산은 누가? 계산은